지난주에 이어서 뱃노래 지난주에 1, 2, 3절 하고 이제 오늘은 4절, 5절, 6절 탕탕한 물결의 유랑한 소리는 애네 성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하고 낙조 청강에 배를 띄우고 술렁술렁 노져라 달맞이 가잔다. 그리고 7절 소정의 몸을 싣고 잠깐 좋을세 어디서 수성 어적이 나를 깨운다. 이렇게 3절 할게요. 여기 탕탕한 물결에 그러면 탕탕하는 물의 흐름이 거세고 힘차게 흘러간다 이런 소리예요. 탕탕한 물결. 유량한 소리는 이제 맑으며 아주 또렷하다는 뜻이죠. 애네 성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랬잖아요. 어적이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장단은 국거리 장단. 탕탕한 물결에 유량한 소리 할게요. 탕탕한 물결에 시작. 탕탕한 물결에 탕탕한 물결에 시작. 탕탕한 물결에 유량한 소리 넣어줘야 되네요. 애네 성중 어적이 시작. 애네 성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분명하구나.
소에서 소리는 시김새가 소 소리 했는데 소에서 들어봐요. 탕탕한 물결에 유량한 소리는 시작. 마침이 웅으로 가서 추웅 이렇게 붙어야 돼요. 저기 분명하구나. 시작. 내내 성주 배를 띄우고까지 시작. 낙조 청강에 배를 띄우고. 여기 낙조 청강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려서 했죠. 낙조 돼요. 배를 띄우고 시작. 배를 띄우고 배를
그렇게 고개 그러면은 그 맛이 안 나요. 배를 이거예요. 배를 띠우고 이거 배를 시작. 배를 띠우고 그렇죠. 그거를 빨리 하니까 배를 이렇게 돼요. 배를 띠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빨리 하니까 배를 띠우고 시작. 배를 띠우고 그렇죠.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낙조서부터 곡까지 시작. 낙조 수르다가 됐을 때는 술렁이지만 수로 해서 술렁 술렁 저 술렁 두 개인데 앞에 술렁은 술렁 그 뒤에 술렁은 술렁 이렇게 되죠. 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렁 술렁 노져라 시작. 술렁 술렁 노져라 달맞이 가잔다. 달맞이 가잔다. 그렇죠. 낙조 청 강에 배를 띠우고 다시 한번 수성어정 나
제가 하는 거랑 본인이 하는 거랑 다른가? 어디서 수성어 좀 나를 깨운다. 시작. 어디서 수성어 좀 나를 깨운다. 나를 깨운다. 시작. 탕탕한서부터 거까지 해볼게요. 조금 올려드릴까요? 탕탕한 이렇게 시작. 탕탕한 물결에 유량한 소리는 내내 성주 어정이 분명하고 3절까지 탕탕한 낙조 소정이까지 오늘은 요 뱃노래 미용까지 할게요.